축하드릴 라디오 방송국 팝콘의 진행을 맡게 된 이수옥, 윤명숙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가을 단풍, 그리고 황금불판, 또 호수아비. 우리 곁엔 가을이 벌써 성큼 다가와 있네요. 가을을 소개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을을 파는 꽃집, 용해원. 꽃집에서 가을을 팔고 있습니다. 가을 연인 같은 갈대와 마른 나뭇가지, 그리고 가을 꽃들, 가을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 바람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거리에서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사람들 속에서도 부러우니까요. 어느 사이에 그대의 가슴에도 불고 있지 않나요? 가을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 가을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을을 파는 꽃집으로 다 찾아오세요. 가을을 팝니다. 원하는 만큼 팔고 있습니다. 고독은 더물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엔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10월은 아니지만 김동규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잘 들으셨죠? 가을하면 음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나요? 네, 가을하면 전어죠. 전어의 고소한 냄새를 맡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요즘 통통하게 살이 기름까지 올라서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절정에 오른 가을 전어죠.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매력에 빠져보시겠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가을 전어 좋지요. 고소한 가을 전어처럼 가을이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최연의 오동잎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최연이 불러주는 오동잎이었습니다. 여기는 피카디리 라디오 방송국 팝콘 이동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이수옥과 윤명숙입니다. 음악 듣는 동안 생각나신 음식이 혹시 없으신가요? 있지요. 네. 그런데 가을 바람이 불면 따뜻한 국물이 그립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 아욱국을 소개할까 합니다. 가을 아욱이 얼마나 좋은지 아욱국과 관련된 속담도 있답니다. 아욱으로 국을 끓여 3년을 먹으면 외장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아욱 때문에 포동포동 살이 쪄서 외장문처럼 작은 문으로는 출입을 못한다는 말이니까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일 거예요. 네, 그래요. 1년 동안 다이어트가 도라비 타불이 될 판이니 숟가락을 들었다가도 기급을 해서 다시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엔 아욱을 파루초라고 부른 사연 들어보셨나요? 네, 파루초요. 정자를 허물고 싶었다는 그 풀이 아욱이었나요? 예. 네. 옛날 어느 양반집에서 봄에 채소를 심는데 안방마님이 하인에게 그 쓸데없는 다른 채소 많이 심지 말고 이왕이면 아욱을 심어라. 그러자 하인이 이미 씨앗을 다 뿌려 심을 만한 밭이 없는데 어찌합니까? 마님이 얼굴을 살짝 붉히며 서방님이 아욱을 몹시 좋아하시니 심을 밭이 없으면 저기 저 정자를 허물고 그 터에다 아욱을 심어라. 그래서 아욱이 파루초라고도 불리는군요. 예. 아욱 별명이 파루초인 셈이죠. 네. 옛날부터 아욱은 양기를 보충하는 작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거둔 아욱으로 국을 끓여 서방님께 드렸더니 아그새 눈치 없는 서방님이 조강지처를 내쫓고 혼자 먹었을 만큼 그 맛이 너무 좋다고 하네요. 은희의 꽃반지 끼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반지 끼고 뭔가 아련한 옛 추억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오늘의 유머 수수께끼를 내볼까 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마치신 분들께는 네, 상품도 있으니까 아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수께끼인데요. 라면은 라면인데 달콤한 라면은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은 이 가을이 쓸쓸하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이 수수께끼 아시는 분 계시면 손 좀 들어보실래요? 저기 혹시 아시나요? 네, 손 드세요. 달콤한 라면? 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맞히신 분이 없네요. 네, 제가 답을 드릴게요. 라면은 라면인데 달콤한 라면? 그 대답은? 네, 그대와 함께 라면? 맞히셨네요. 네, 그래요? 네, 저분 맞히셨네요. 맞히신 분께는 본 상품으로 이 가을 그대와 함께 행복하시길 기원하는 기를 쏴드리겠습니다. 파샤! 네. 네, 부상으로는 황사 마스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동화. 간디와 피터스. 간디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때의 일화입니다.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를 않는 식민지 인도 출신인 학생 간디를 아니 꼽게 여기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피터스 교수 옆자리에 점심을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피터스 교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여보게,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같이 식사하는 일은 없다네. 간디가 재치있게 응답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뭐라고? 복수심에 약이 오른 교수는 다음 시험 때 간디를 애먹이려고 했으나 간디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자 간디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게, 길을 걷다 돈자루와 지혜자루 같은 자루를 발견했다네. 자네라면 어떤 자루를 택하겠나? 간디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호호, 그야 당연히 돈자루죠. 교수가 혀를 차면서 빈정댔습니다. 만일 나라면 돈이 아니라 지혜를 택했을 것이네. 간디가 간단히 대꾸했습니다. 뭐 각자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교수는 간디의 시험지에 멍청이 라고 써서 돌려주었습니다. 간디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시험지에는요 점수는 없고 교수님 서명만 있는데요. 멍청이라고요. 네,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 잘 들으셨죠? 간디의 재치와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보여준 생각하는 동화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면 상심하지요. 간디처럼 현명한 재치가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로 같이 하기를 바라봅니다. 트윈폴리오의 축제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트윈폴리오의 축제의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 다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하는 그런 당신이 있기에 이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창가에 비친 햇살만큼이나 생각나는 그런 사람 있으신지요? 아, 예. 통근길에 만났던 빨간 구두 아가씨요.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윤명숙과 이수옥이 진행하고 있는 팝콘 이동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씨앗은 흙을 만나야 행복하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하네요. 솜씨, 맵씨, 마음씨 중 제일은 마음씨 고운 사람인가 봅니다.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남진이 불러줍니다. 마음이 고운 여자가 제일이죠. 링컨은 40대 이후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불행과 근심과 또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 같은 것들이 풍경처럼 모두 하나의 얼굴로 연출되고 표현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거울을 보고 있는 나에게 넌 참 멋져, 아직도 최고야 라고 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내 얼굴에 밝은 빛이 가득한 기운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치, 개구리 뒷다리 미소도 지어보시고요. 네, 미워한다고 소중한 생명에 대하여 폭력을 쓰거나 괴롭히지 말며 또 좋아한다고 너무 집착하여 곁에 두고자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생기나니 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을 다 놓아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좋아할 것도 또 너무 싫어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지요. 법정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피가디리 라디오 방송국 팝콘 이동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방송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행복을 주시는 분, 바로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김정숙 어르신의 하모니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모니카 공부하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첫 번째로 사랑하는 그대에게 유심초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서울노인 복지센터에 계신 김정숙 어르신께서 긴장될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곡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모니카가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라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현재 김정숙 어르신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탑골문화예술학교 하모니카반 소속인데요. 어르신이 생각하는 하모니카의 매력에 대해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모니카는요, 자그마한 악기로서 아무 때나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색이 여러 가지로 예쁜 소리가 많이 나와서 저는 하모니카를 꽤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하모니카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네, 네.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라노비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막 무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공연 보여주신 김정숙 어르신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곡을 네. 들으시는 동안 좀 마음이 찡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라노비아. 네. 헤어진 여친 결혼식장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언젠간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이동방송국 팝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아쉽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만남이 있으면 작별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오늘만 하는 이동방송국 팝콘이 아니죠. 종묘 탑골공원 어르신 문화 특화거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이동방송국 팝콘은 11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또 목요일 이곳 피카디리 앞에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월 17일 화요일은 종묘공원에서 11월 1일 수요일은
탑골 공원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좋은 사람 만났다고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행복했어,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카디리 라디오 방송국 팝콘의 라디오 실버스타 이수옥, 윤명숙이었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정시스터즈의 워싱턴 광장 들으면서 저희는 28일 목요일 1시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